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며 오늘 하루 전국적으로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전북에서도 3만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며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을 예고했는데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박운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을 맞은 초등학교 급식식입니다. 줄지어 모인 학생들 앞에는 식판이 아니라 빵이나 도시락이 놓여 있습니다.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조리사 등이 소속된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에 나서 급식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배가 제대로 차지 않고 그 원래 해주셨던 그 본연의 맛있는 그 급식 맛이 있는데 그걸 느끼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내일 일 나오시면 아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근속수당 인상을 놓고 교육부와의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전북에선 급식 조리, 돌봄 교실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 1,500명이 파업에 참가했습니다. 그리 처우가 개선되고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쟁취되어야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정부 여당과 전라북도를 규탄했습니다. 송화진 도지사 퇴진과 노동이 존중받는 전라북도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갑시다. 노동자가 나서는 투쟁의 길은 곧 승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건설산업노조와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등 모두 3만 2천여 명이 이번 파업에 참여했고 총파업 집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49명씩 구역을 나눠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